여기에 천문 프레임을 심은 거죠. 요건 나무죠.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하부에 창문 프레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창을 어떻게 디자인, 이게 파놓은 거예요. 파 넣었어, 이렇게.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핀란드, 핀란드 갑니다. 핀란드 3LDK 방 3개에 거실 주방 이렇게 23평이죠? 23평이면 방 3개. 방 3개가 쉽지 않은데 23평에 방 3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적삼목, 루바, 루바죠? 적삼목인데 발적, 발적 스테인을 투명을 칠한 겁니다. 투명을 칠할 거냐, 어떻게 칠할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 색이 바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빨리 색이 바래겠죠. 매스는 두 개입니다. 가운데 이제 현관이 있고요. 여기는 원룸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오늘 설명할까 요것만. 둘다 하기엔 너무 크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집은 핀란드 하시면 통나무 집이 있어요. 통나무. 러그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 통나무식이 옛날식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통나무. 통나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워낙 구조재가 크니까 수축팽창이 심해. 이제 쪼개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요 틈과 틈 사이가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이제 통나무 집에 하자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여름에 덥고, 워낙 겨울에 춥기 때문에 수축팽창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러그를 이제 이렇게 붙인 거죠. 라미네이트 팀버처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죠. 통나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낀 겁니다. 암수가 낀 거야. 그래서 좀 변형을 잡은 요즘 신형이야. 신형. 핀란드가 요즘 이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러그집이죠. 파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저렇게 이제 블럭 쌓듯이 딱딱딱딱딱딱 끼는 겁니다. 이 통나무 주택의 장점은 뭐냐면 끝났습니다. 나무를 싸면 끝. 그러니까 AAC 블럭 같은 거예요. 이게 단열도 되고 외장재도 되고 내장재도 됩니다. 완전히 그 CLT 같은 거죠. CLT 공항 목재인데 CLT는 너무 비싸고 여기는 CLT는 이걸 하나의 판으로 만든 거고, 요건 러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블록으로 딱딱딱 암수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죠. 저렴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이 방식으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왜? 끼면 끝나니까. 꼈더니 단열도 되고 외장재도 되고 내장도 끝났다. 그래서 온통 100% 나무다. 나무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박스 요 집인 거죠. 요게 LDK 거실 주방, 여기가 방 3개. 그다음에 여기가 원룸 같은 집이 하나 있고 가운데 이제 현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빼버리고 오늘은 요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후정이죠. 샥 걸어서 올라가면 요 가운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시면 요게 현관입니다. 그래서 안에 느낌이, 옛날엔 통나무가 둥글둥글했잖아요. 둥글둥글하니까 공간 활용도 떨어지니까 이거를 민자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 거는 끼는 거죠. 이렇게 낀 거죠. 퉁퉁퉁 놓고 퉁퉁퉁 해서 통나무 주택입니다. 통나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집은 외장을 한번더한 겁니다. 한번 외장을 더한 거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띄웠다. 말뚝으로 띄웠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현관입니다. 공동 현관이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침대가 하나 있어요. 침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침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침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침대만 놓겠다. 침대만 놓겠다. 그러면 여기가 L, D, K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요런 구조죠. 요런 현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L, D, K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방이 있고 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외부 데크가 있는 거죠. 요로 가면 이제 방만 있는 공간이 이렇게 메스가 따로 있는 거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복도가 요만큼은 복도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방이 하나 있죠. 3m에 3.4m 안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300에 2200에 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만 놓고 옆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책상도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옷장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그냥 공동 옷장이 복도에 있는 거죠. 복도에.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옷을 이제 나눠 입는다? 옷장을 모은 거죠. 침실에는 침대만 있다. 침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러 가시면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면대, 샤워 부스. 여기로 들어가면 현관에 화장실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변기와 세면대가 있죠. 여기로 나가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4.8m 스판에 4.6m 거실 이렇게 있고 거실 꽤 크죠. 3.9에 4.8에 요 공간이 주방 공간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뭘 놓는다? LDK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래서 이 러그를 낀 거죠. 쿵쿵쿵쿵. 그래서 요 라인이 다 맞죠. 쭉쭉쭉쭉쭉. 콘센트. 여기 현관. 플래쉬. 감기 조심하세요. 요 나무 기둥이잖아요. 나무 기둥을 살린다. 나무 기둥에 유리를 낀 거죠. 여기는 창문 프레임이 있습니다. 창문 프레임이 있습니다. 유리만 낀 건 아니고요. 보시면 창문 프레임이 바깥에 요거 창문이에요. 요거 창문. 요거 나무고. 창문 프레임이 있습니다. 창문 프레임을 없게도 하죠. 근데 여기는 창문 프레임을 심은 거죠. 여기 이제 방이죠. 방인데 여기에 창문 프레임을 심은 거죠. 요건 나무죠.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하부에 창문 프레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어떻게 디자인 이게 파 놓은 거예요. 파 넣었어. 이렇게 이 라인을 맞추고 싶어서. 근데 쉬운 디테일은 아닙니다. 쉬운 디테일은 아닙니다. 요 프레임과 이 나무 요거 있죠. 요거를 맞춘 거죠. 맞춰서 한 레벨을 만드니까 뭐야? 바닥에는 창문 프레임이 없나? 유리만 꼈나? 뭐 이런 거죠. 요렇게 나무 틀 디자인을 한 거죠. 나무 틀에 열리는 창. 그다음에 고정 창, 픽스 창. 그다음에 여기는 합판으로. 합판으로 막으면서 하나의 디자인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창문 프레임을 하고 유리를 껴도 되지만 합판을 껴도 된다. 유리를 껴도 된다. 합판을 껴도 된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한 된다. 요 가운데는 뭐죠? 창문 프레임이 아니라 나무 기둥이다. 나무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창을 고정창을 이렇게 두 개로 하고 여기는 나무 하나를 세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있고 요 창문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 다 심어버렸다. 이 마루랑 요 마감을 붙인 거죠. 딱 라인을 맞춘 겁니다. 쉬운 디테일은 아닙니다.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퀄리티가 이제 집이 이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성비 좋은 약간 턱이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선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 있고 주방이 심플하게 돼 있네요. 후드는 이렇게 벽걸이 후드고 상부는 장은 없다. 없다. 상부장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집이 최대한 넓게 보이고 요리를 그냥 많이 하시진 않으신가 봐요. 요 정도 가지고 그냥 커버를 하고 여기에 벽난로 하나로 난방을 합니다. 여기 벽난로 하나 있죠. 벽난로 하나로 난방을 한다. 그래서 열리는 창이 없다. 안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 요거. 어디 갔지? 요거. 요 창이 열린다. 이렇게. 환기를 하려면 이거밖에 없다. 없다. 없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예요. 방도 환기하는 창은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도죠. 복도. 요 복도죠. 복도에 장을 놔라. 복도에 장을 놔라. 여기 방인데 가족 드레스룸을 어디다 놓을 거냐? 차라리 여기다가 다 가족 드레스룸을 놓. 방에 드레스룸을 놓을 거냐?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복도에 놔라. 복도에서 저쪽을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디자인. 핀란드 3LDK 방 3개 23평에 오 방 3개 거실 중 나옵니다. 방이 2개는 좀 작습니다. 괜찮다. 방을 열었는데 침대만 있어도 훌륭하다. 디자인 1.6. 공부는요?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거실에서 하세요. 거실에서 하시면 된다. 편리성 1.5, 가성비, 에너지는 쏘쏘, 아이디어도 쏘쏘였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